신흥 무림고수가 등장했습니다. 중화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들. 쿵푸 파이팅! 야우! 중화요리대전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전 그 중국 대륙을 아우르는 모든 요리가 다 있는 곳.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. 양꼬치. 우리가 양꼬치 돌돌돌돌돌 돌아가면서 구워서 먹게 되는데 여기는 찌란과 시침이 다 묻혀서 이렇게 주셨습니다. 아,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옛날 그 우리가 많이 했던 그 게임 있잖아요. 청기 올려. 청기 백기. 백기 백기 내려. 청기 올려. 양꼬치 먹어. 소꼬치 먹어. 양꼬치 먹지 말고 소꼬치 먹어. 어? 어? 소고기는 약간 단맛도 나고 그런 쫄깃쫄깃한 꼬들꼬들한 그런 질긴 맛도 좀 나서 식감은 있어요. 그리고 양고기는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요. 저는 이 찌란이랑 양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강하니까 좋네요. 소꼬치 먹어. 양꼬치 남기지 말고 다 먹어. 지금까지의 매운맛은 잊어라. 불을 지필 극강의 매운맛이 온다. 굉장히 인기죠. 마라. 마라 요리. 제가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있는데요. 제가 3단계를 도전하는 바람에 빠밤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밤. 제발 한 번 빼던 숟가락 다시 넣을 수 없다. 괜찮은데? 좋은데요? 제가 여쭤봤어. 3단계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냐고. 중국 현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아 온다. 살짝 왔어요. 괜찮아요. 뭐 저 먹방 자선생이니까 괜찮아요. 그 현지인분들도 보통 2단계를 드신대. 초보자들은 그냥 1단계. 3단계는 뭐 욕이 나올 듯한 맛이라 그러는데 뭐 괜찮은데요? 뭐 이 정도야. 괜찮은데요? 여러분 너무 호로록 드시지 마세요. 그냥 내가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살에 들어서 남은 거는 나중에 포장해 가서 집에서 먹어야겠어요. 오늘 날씨가 많이 덥네요. 왜 이렇게 덥지? 겨울이 다 지나갔나 봐요. 마라탕을 먹으면 겨울을 보낼 수 있다. 오늘의 교훈입니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. 정말 강하고 맛있는 마라탕을 먹으면 봄이 온다는 거.